오케이. 다 찍히는 거야. 그럼 내가 의자에 못 앉잖아. 너는 저쪽으로 가면 돼. 아, 그렇네, 그렇네, 그렇네. 그렇네, 그러면 얘를 다시. 오케이. 지혜가. 어우, 처음 같아, 선생님. 응? 그걸 그냥 놓으시고 의자가 꽉꽉 해서. 아니, 아니, 뒤에 사람 안 나오게 하려고. 뒷사람. 아, 뒤에. 네, 뒤에. 괜히. 저만 나오면 되는데. 네네네. 그 자르면 되긴 되는데. 네. 됐습니다. 우. 그 운동 좀 보여, 언니? 아, 운동 기분 잘 때 모양. 어제 그 운동 좀 했는데, 이렇게. 아니요. 엉덩이 정겨 더 하는 거지? 더 와, 더 와. 오. 어. 오. 더 세게 와야 움직이지, 여기서 더. 나 의자 앉으니까 막 거는 것 같아서 일어났어. 이상해서, 몸이. 자세를, 엉덩이를 뒤로 빼고, 무릎을 약간 줄이고. 근데 앉아도 돼. 저 어르신들이 저기 같이. 나는 팔뜨기는 더 세게 해도 돼요. 오케이. 주문 즉각파념. 동아리도 있었어요? 세월이 타면. 지금 해봐. 아파도 못해. 아, 어르신도 동아리 있구나. 나머지 다 있어요. 아. 원장님이 다 맞춰서 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좋다. 나는 꺼졌어요. 나는 있는지도 몰랐네. 나도 처음 봤어, 오늘. 아직 몰라서 그래. 몰랐대. 때가 되면 해주는 거 때가 되면 그거 지금 버려놓으면 못 써있어. 쓰러져. 꽃밭에서. 못 참아. 발만 조금 올려도 못 참는 거지. 어머님 좀 쉬세요. 네. 참으셔. 네. 엉덩이. 참을 만하면 그냥 참으셔요. 못 참았으면 소리 지르고. 사실은 소리가 자동으로 나와. 참는다고 참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소리 질러져. 응? 내 거 빼졌는데? 어, 올려. 내 거도 조금 세지. 올려.
하나 좋아. 잘 세지셔. 네. 참을 수 있으면 참는 거예요. 네, 괜찮아요. 네. 아래 뼈를 땡긴다 느낌으로 이렇게 자꾸 땡겨보는 거예요. 왜? 밀지 말고. 평상시에도 흉띠 있는 바지 입으면 걸어다닐 때 최대한 땡겨. 앉을 때 좀 열어놓고. 힘드니까 앉아서 안 되니까. 걸을 때 무조건 땡기고 걸어. 땡겨갖고 힘주고 배를 땡겨서 걸어버려 탓이야. 그러면 좋아. 우리도 배는 얼마나 편해야지. 그치, 그니까. 자꾸 편한 데로 가면 내 몸이 마음과 좀 조금 불편한 게 좋아. 그래서 마음을 가지고요. 요새는 바지도 고무줄바지. 맞아요. 그게 편하니까. 그거 입다가 이건 뭔지 뭐. 응. 저도 고무줄바지 그랬어. 그래서 여기 좀 텐션이 걸려줘야 돼. 걸을 때만이라도. 다 공감되는 거야. 공감된다. 걸을 때만이라도. 그러면 훨씬 유리해져. 이 복대를 들어. 한 칸만 당겨도 조여지잖아. 평상시보다. 그럼 아랫배가 들어간다. 아랫배가 들어가야 상체가 이렇게 세져요. 지금은 배 나오니까 자꾸 이렇게 되잖아. 그렇죠. 이렇게 된다. 중요한 거요. 앞으로 오늘 사는 내가 최고 젊은 날이잖아. 오늘이. 근데 앞으로 몸이 더 좋아질 일은 없는 거잖아. 나빠지면 나빠지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그 시간을 줄여야지. 왜냐면 앞으로도 재수 없어도 30년, 40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 재수 없어도 30년, 40년 살아야 돼. 100세까지는 간다니까. 맞아. 더 오랜 말씀만 하신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살 거냐고. 최소한 덜 아프고 살면 괜찮아. 아프면. 그래서 지금부터 아픈 이거 4, 5, 그렇게까지 뛰잖아. 그러니까 지금 준비 안 하면. 어르신 두 분 맨날 이게 주마다 오시는 거 맞죠? 일주일에 몇 번 오세요? 두 번. 두 번 화요일날하고 금요일날? 네. 저 어저께 오 컴퓨터죠, 컴퓨터. 그냥 꾸준하게. 아, 오케이. 우리는 원래 저녁 때 오후에 오는데. 저번에 그 오는 일이 있어가지고. 스케줄 바쁘셔, 이분들. 지난번에 저도 운전해서 오후에 왔을 때 그때 뵀어요. 네, 처음에. 저 12시 40분. 네, 저도 오후에 왔을 때 그때 뵀어요. 저도 이제 이번에 화요일하고 이번하고 이 시간에 온 거예요. 이제 되도록이면 이 시간에 오려고. 아침에 난 차가 많을 줄 알았군요. 그래서 내가 왜 오후에 오냐면 차가 없어요. 전시공 보니까 차가 없어요. 근데 이 세 종은 다른 도 그렇다고 하는데 오전에 먼저 와보고 이거는 보니까 차가 없냐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전에는 9시 출발해서 집에서 출근 시간이나 출퇴근 시간만 빼면 차가 많지 않아요. 근데 차가 없어요. 시간이 보통 50분 걸리는데 오늘 45분, 50분도 안 걸린다. 9시간 타이면 대부분은 꽉 차이고 꽉 차가지고 거기 피해서 온다고 내가 이제. 근데 서로 피하는 거야, 근데. 그래서 그게 한번 왔다가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6명 각 차가지고. 근데 그 사람 피하니까 서서히 피하나 봐. 오전에 많이 피는 것 같아. 예. 이 시간에는 이렇게 약을 못 피웠어. 예. 지난번에 오니까 많이 오셨다고. 그 저기 안 보이시네? 그 목장에 계시던 분이. 아, 아저씨. 요일 안 만나 보다. 지난번에 시흥에서 신부님 오신 분도 여기서 계속 뵀는데 그분은 오후에 오셨나 보다. 참. 내가 오후에 올 때는 했는데. 내가 볼 때 영 사람들은 오히려 없고 외국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데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여기 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이제 오전에 오는 사람들 거의 다 평택 사람들이에요. 근데 시내 날 번역이 시내다로는 많이 온 것 같은데 교통 때문에 여기가 지금 나빠서 못 오시는 거 그렇긴 한데 전철 타고 그래도 이제 좋지, 일단은 뭐, 요즘은 차들을 갖고 다니니까, 네, 주차 공간만 있으면, 주차 공간만 있으면, 다들. 시내는 주차 공간이 별로 없어요. 네, 그게 문제야. 비오는 것 같은데, 두 분이 같이 오시니까 너무 보기가 좋아. 예? 두 분이 같이 오시니까. 기사로 오기로 한 거예요. 기사로. 와보니까 혼자 가만히 또 뭐 했냐고. 그치. 내가 보관이 좀 안 좋아요.
약을 먹고서 얘기는 한번 해보자 했더니 그냥 괜찮아요. 왜 그냥 내가 가만히 있거든요. 네. 하루 한 분만 내가 개인적으로 와. 여기서 어디 갑니다. 처음에 기사를 그냥 뭐 사모님 모시고 왔다가 그냥 같이 하는 걸로 된 거구나. 한 시간 후에 여기서 쉬었다 가봤는데 어따, 네, 그러니까 다시 또 모시고 가야 되는가? 가도 딸이 좋아하는 몸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원리가 젊어서 받아야 돼. 예, 젊어서 받아야 되겠지. 다 고장나서 오면은 회복되는 게 어려운데 젊어서 하면은 근육이 빠르지. 보통 정형외과 이런 물리치료가 겉에서만 근육 움직이었잖아요. 집에서는 걷는데 이게 와서 해보니까 속에 움직이니까 속으로 뛸 사람이 안 돼. 기계적으로. 맞아 맞아. 이게 기계 힘을 빌려야 돼. 속에 있는 거를 이거 회복시켜주는 거는 하루 이틀 때가 빠는데 내가 우리가 쓸 달 정도인데 아 지금 석 달째예요. 석 달 다섯 달을 썼는데 1년 이상은 해야 이 몸이 완전히 잡힐 것 같고 입직해야 돼.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73이요? 73, 어머님은? 73이요. 근데 71. 우리 나이보다 더 많은 사람이 웃는 것 같아요. 다 비슷해. 아니 우리 나이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다 아랫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저기 원장님 한테 물어봐. 그런 것 같아요. 더 많이 웃는 분들. 동역학교가 제일 많아요? 여기 노인네 제일? 더 있으실 것 같은데? 연세 드신 분들? 지금 겨울 연구도죠. 84세. 84세? 한쪽 풀 맞은 분. 아, 목장에 있는 분은 그렇게 안 됐지. 우리 기침 됐지. 그러니까 이게 젊어서 해야지. 이게 나이 봐서 다 고장나고 오면은. 그쵸. 오래 걸리고. 근데 젊은 사람 보면 땀이 좀 나네. 그래? 이게 이제. 난 땀이 안 나. 그래서. 첫 번째는 땀이 안 나는데. 땀이 안 나요. 원래 땀이 나는데 두 번째는 안 나거든? 오늘은 땀이 나네. 난 또 열은 잘 안 나니까. 우리 인체라는 게 34살 기준으로 급격히 노화가 오고 근육 손실이 와요. 34살에. 이유는 34살까지 꽁지뼈가 완성이 돼요. 꽁지뼈가 처음에 5개로 분리되어 있다가 34쯤 되면 이 꽁지뼈가 다 붙어버려. 다 붙어버려? 응. 34세. 그래서 다 있는 거야. 이 사이 구멍 뚫린 데로 신경계가 이 앞으로 와. 이 내장, 자궁, 이속으로 와, 여기서. 이 신경줄은 다 여기서 탄생되는 거예요. 여기서 마디마디마다 각 신경이 다 내려가. 그래서 흉추 5번이 대장을 지나가. 그래서 여기가 반듯해야 장도 편해지는 거예요. 이동은 내가 구부러졌는데 여기가 좋아질 일은 없어. 그래서 뒷판이 반듯한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무조건. 이목구비가 그거잖아요. 여기 반듯해야 건강하잖아. 여기 찌그러지면 어디 한 군데 찌그러진 거예요. 턱도 한쪽이 찌그러졌으면 뇌도 한쪽이 찌그러진 거고 신경계가 다 찌그러지는 거지. 그래서 반듯하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신앙서판이라 그래서 몸을 먼저 보고 말하는 거 보고 글씨 쓰는 거 보고 판단력을 본 거야. 선 보는 게 뭐요? 어디 하자 있나 없나 보는 게 선이지. 그치 맞아. 이쁘고 잘생긴 건 두 번째고 그냥 기본은 돼 있나 보는 게 선이라고. 그죠? 사람도 안 보고 무슨 시집장 가야 다. 멀어서 하는 건 뭐였죠? 멀어서 옛날에는 그냥 어르신들끼리 그냥 인정한 거지. 우리끼리는 아는 사이고 친한 그러니까. 사이니까 너를 믿어. 내는 안 봐도 너 보니까 잘 나왔을 것 같아. 이 뜻인 거지. 맞아. 다 품어보고 그 집안 내력 다 알려. 올려. 아 그럼 콩 나오고 집 않아요? 집안 아니까? 콩 나오고 집 판 나오고 써.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야. 위에 봐야 밑에 게 왜 있는 거라고. 똑같아요. 그래서 몸이 반듯해서 보기 좋은 놈이 건강한 놈이야. 그래서 목욕탕 가면 뒷판만 보면 알아. 이 사람이 괜찮은지 안 좋은지. 남자도 80 넘어도 뒷판이 건강한 사람이 있어. 근데 앞에 보면 아우 노인네야. 그냥 막 건강 이런 거. 근데 뒷판은 완전 노인네인데 앞에 가면 애들 젊은 애들이 있어. 이거 완전히 망가진 거지. 여자도 똑같아. 뒷판이 반듯해 보여. 지금 많이 반듯해졌어. 야, 많이 없다. 뒷판이. 나는 앞판은 젊은데 뒷판이 늙었어. 네, 앞판은 67세를 안 봐. 뒷판은 70 넘게 봐. 그거야, 그거.
맞잖아. 뒷판이 길었는데 네, 살은 좀 빠지셨어요. 이거 땡겨보면 아는데 처음 네. 보셨을 때는 네. 줄은 라인이 별로 없었는데 확확 네. 땡겨주시야 500원 높은 것 같아요? 아 오케이. 많이 안 받아. 저는 그래서 옷 입힐 때 뒷모습만 자세히 봐요. 나이 먹으니까 제일 먼저 빠지는 게 엉덩인 것 같아요. 그쵸. 분위기 짜고 엉덩이랑 허벅지 살. 요래요. 우리 막 크고 밑으로 요래요. 아니 필요 없는 뱃살부터 좀 빠져주면 좋겠구만. 뱃살은 끝까지 안 붙어요. 안 붙어있고. 그게 제일 높게 나가요. 아 왜 그런데니. 왜냐면 예약이 불러가야지 왜. 왜 안 가냐고. 그러니까 그래요. 예약이 그리고 막 그 얼굴살도 안 빠졌으면 좋겠구만은. 얼굴살은 왜 빠지면 지랄이야. 얼굴살은 이 집에 얼굴살 많이 빠졌어. 그니까 얼굴살이 많이 빠졌어. 이제 괜찮아져. 다른 데는 뭐 막 빠져있는 별로 필사인데 얼굴이 팍팍팍이나 외양제 잡수는 거 있으면 나 그딴 거 안 먹어. 안 잡숴. 조금 이제 챙겨야 돼. 나는 그런 거 절대 그냥 삼시세끼 밥만 먹고 고기만 먹어. 고기는 드시는 거 좋아. 잘하시는 거. 고기 안 먹으면 밥상에 고기 없으면 짜증이 나더라고. 식구들이 다 그래. 밥상에 고기가 안 올라오면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거냐고. 좋게요. 그래요? 나이가 드실수록 단백질을 좀 많이 잡아. 하다못해 쳐다보고 다니는 조카딸도 할머니 간장고기도 없어? 간장고기라도 있어야지. 장조림이라도 있어야 된다니까. 아니냐. 어른들은 안 먹어. 잘 안 먹어. 아이고야. 여기 많이 드셔면 식탐이 좀 없어요. 그냥 드셔야 돼요. 고기를 좀 4끼는 먹어요. 2, 3, 3번 먹어요. 3개를 한 번도 걸려드리는데 그렇게 규칙적인 식사하시고 다 드시면 네. 그게 건강하세요. 뱃세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는 소리를 별로 안 지르시네. 뭐 이러면서 소리를 안 지르는데 우리는 배가 불러도 배가 막 불러도 어우 좋아. 어우 좋아. 배가 막 부른데 금방 먹고 왔어요. 이제 네. 모임에 가서 먹고 왔는데 나랑 밥 먹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럼 안 먹은 척하고 또 가 밥 먹으러. 그래 또 가 또 가가지고 또 먹고 왔는데 또 한 명이 와 기다리고 있어. 아 여기로 지금 그래 밥 먹고 왔는데 그러면 또 가 지금 이렇게 나는 밥 먹을 때도 어제 점심 한 끼에 두 끼 먹을 때 있어. 두 번 먹을 때 있어. 안 먹은 척하고 또 먹어. 그러면 배부른데도 그냥 밥상만 앉으면 다 들어가. 이게 밥이 내 내장이 큰가 봐. 그 동의보감지는 허준씨가 한마디 해놨어요. 소식 서말에 서대 들어간다. 아, 서말 서대 그러니까 여기 서말에 서대가 들어가. 변비로 치면 18kg 들어있어. 그러니까 변비가 18kg. 아니 그러잖아 술 먹는 사람들이 밖에 있다잖아. 아니 막걸리 한 통 다 먹고 가서 먹잖아. 근데 많이 먹는 사람은 변비가 없어요. 없죠. 많이 먹으면 지가 알아서 밀려서라도 나가. 걱정을 안 했는데 변비는 없어. 밀려서 나가. 그래서 좋은 거야 사실. 많이 먹으면 밀려서라도 나가기 때문에 변비는 없어. 이웃이 우주인들이 이제 우주 대기권을 나가서 무중력 상태에서 오래 머물다 근육이 없어져서 그러니까. 그걸 보강하려고 만든 옷이 이 옷이에요. 우주인들이 입던 옷이야. 그래서 옛날에는 엔진이 발전을 못해서 엔진이 작고 그래서 무게를 못 싣고 가니 꼭 신어야 될 게 많은데 뭐를 줄였냐 사람 먹는 걸 줄였어. 음식을 갖고 올라가다니 너무 무겁잖아. 그래서 영양분을 끄집어내갖고 다 캡슐에 담궈서 갔어. 옛날에 몇 개만 먹고 말았더니 우주에 한참 있다 왔는데 애들이 어떻게 이 곱창에 다 눌러붙었어. 먹은 게 없으니까 안에 뭐 밀고 가고 해야 되는데 이 캡슐 두 개 먹고선 안에가 내장에다 쪼그려 붙었어. 그래서 이 문제가 크구나. 그래서 요새는 건식으로 가지가 말려서 가서 물 부으면 불게 전투신약처럼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기본 베이스 먹어야 돼. 양이 적으면 섬유질이라도 일부러 잔뜩 먹어야 돼. 머위떼, 고구마 줄기, 뭐 고구마 이거라도 먹어야 기본 곱창이 장난을 해서 놀아. 그래서 안 먹으면 변비가 계속 쌓이는 거 몸이니까. 그게 여기 가끔 그런 여자분들 막 날씬한 분들 이거 막 배까지 올려도 안와 그러는 아줌마들이 있어. 뭐야 이 안에 숙변이 꽉 차있는 거야. 그게 18kg. 내가 이거 하면서 하루에 대변을 13번 보는 사람도 만나봤어. 젊은 놈인데 군대 갔다 빠꾸마져 왔어. 보름 만에 그냥 온 거야. 가라 그래서 뭐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소화도 안 돼. 엄마가 미치고 팔짝 뛰는 거야. 애 새끼야 군대 보냈더니 바꾸마져 왔으니 씨 면제도 아니고 좀 이따 검사하고 또 가야 되잖아. 그 자기가 해서 좋았는데 아들을 데리고 왔어.
내 새끼가 싸가지가 없어. 말을 안 들어. 열받잖아. 어떻게 해놓고서 막 올려놨지. 참어 새끼야 남자가. 그러니까 군대도 받고 맞지 새끼야. 한 번 세 번 했더니 이제 근육이 풀렸잖아. 앉아봐. 잘해. 쪼그리 앉아 잘 돼. 그 아파서 그냥 온 거거든. 근데 집에서 맨날 침대 생활해서 그래. 인대가 안 늘어나갖고. 그리고 며칠 있다 왔더니 엄마가 그래 놀랬다고 자기. 하루 종일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데 설사도 아닌데 정상변을 13번 봤대요. 이 속에 꽉 차 있는 게 계속 밀려 나가는 거지. 왜 얘가 뱃속까지 들어가서 근육 운동을 대장에 연동 운동을 시켜준 거거든. 그러니까 애가 반듯해져. 불평불만이 없어져. 군대 갔어.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속이 불편하면 짜증이 나니까 말투도 짜증나게 나가거든. 애가 뱉겼어 애가. 그러니까 엄마가 좋아하지. 그래서 운동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불만인 게 정부 교육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운동장 나와서 반은 뛰어놀아야 돼. 그때 공부가 무슨 공부요? 맞아, 맞아. 건강해야 나중에 뭐 공부를 하든 큰일을 할 거 아니에요. 맞아. 그 쪼그라들 수학영화 조금 한다고 그게 잘하는 거 아니잖아. 다 필요 없어. 학교 운동장 다 없애, 다 없애. 운동장이 다 요만해져. 아니 코로나 때문에 점점 더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애들이 코로나 때문에 맨날 이것만 해갖고 척추측만이 40%야 40%. 초중고 10명 중에 4명이 다 찌그러졌다고 이게. 자식 때문에. 야 큰일이야 진짜. 우리도 젊었을 때 애들 길러 나갔어. 나갔지 올 거로 살짝 와요. 시원한 거 있니? 네. 말도 못해갔지요? 저 어제 생각났어요. 어제 하고 싶더라고. 그렇지. 그런 날이 와요. 하고 싶은 날. 날 좀 더 세게 할까봐. 핫태기가 왜? 그래서 조금 어떠나 이런 느낌? 속으로 이게 시원한데? 이런 느낌? 그래서 그 단계를 자꾸 올라가 봐야 돼. 허벅지가 그냥 장난이 아닌데? 등 쪽이 난 좋은데? 등 쪽이? 등판이 풀려야 좋아져요. 제가 어저께 어깨가 아팠거든. 등판이 풀려야 좋아져요. 아, 등판 풀리면 잠도 잘 오고요. 몸이 가벼워져요. 그 마사지 가면 등어지가 한 90% 하는 거예요. 등이 가장 문제. 나는 세상에 아, 어깨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 잠이 안 온다는 사람 이해가 안 돼. 나는 자고 싶은 밤이 없는데 어딘가에 머리만 대면 5분 내 자버려. 아우 그러시오. 아 그러니까. 목이요 언니는. 그럼 밥맛이 없대. 왜 밥맛 없어도 밥상에 앉으면 그냥 밥이 넘어가는데 왜 밥맛이 없는겨. 나는 이해가 안 돼. 아니 자니까 진짜 그거 좀 얼마나 좋아. 나는 그냥 잠시만 없는데도 어딘가 버스 타서 어딘가 잠깐만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그냥 아침이요. 나 텔레비전 그냥 못 봐요. 그렇게 뭐 트로스 재미님 뭐가 재미님 뭐 본 적이 없어. 재방송 봐요 낮에. 아니 누워서 봐야지 뭐 아침인데 뭐 텔레비전 혼자 지 혼자서 씩 깨고 있어. 그 세계적으로 잠을 가장 잘 자는 사람이 나폴레옹이야. 나폴레옹은 정식으로 저녁에나 잠자리에 들고 싶어 잔 적이 한 번도 없어. 평상시에 이렇게 생활하다가 전쟁 중에도 야, 나 5분만 잤게 이러면서 말에 타고도 5분을 자. 5분 잤냐? 그리고 싸매러 가고 자기가 잠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나폴레옹이야. 그래서 큰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맺고 끊는 걸 잘하는 거지. 우리는 잘나면 이 생각 저 생각 아 저 새끼가 이 말 했는데 막 이런 거 보고 싶잖아. 빌딩을 했지 마. 응,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뭐야? 딱 잊어먹고 딱 그냥 자버리는 거지. 나는 내일 어음을 한 3,800만 원 정도로 막아야 돼. 근데 오늘 꼭 어음 막을 때 돈이 모자잖아요. 800만 원, 1,200만 원 막 이렇게 모자라. 그러면 전화해놔. 그러냐고. 언니, 내일 어음 막아야 되는 1,200만 원 부족한데. 야, 돈이 없어! 어딨어! 언니, 알아봐봐. 내 친구 전화해. 옥수야. 야, 옥수야. 내일 1,200만 원이 부족하다고. 어머, 얘는 미리, 항상 미리 말해야 되지. 왜냐면 내일 당장 얘기한다.
뭐 한번 알아봐봐. 내일 안 되면 그거 내 부도야 내가. 그러고 나는 전화 그 다음날 전화 와. 영나라 너 밤새 잘못 잤지 왜? 내가 800밖에 못 보겠어. 그렇게 나는 잤어. 나는 다른 사람이야. 또 전화 내 친구가 영나라 너 이제 나 400밖에 못 보겠어. 됐어 그럼 1200만 다 맞춰줬어. 너 잘못 잤지 왜 잘못 못 자? 난 잤지 시작년 아니냐 잠은 너를 잡은 년아 나 나만 잘못 잔 년아 전화 다른 사람이 잘못 잔 년아 전화 받자 동부한다고 잘못 자고 나는 반대로 꾹 올라가는 아니 그게 아니라 머리만 대면 자니까 아침 되는 거요. 그러니까 아우 그냥 팔자덕 줬다. 아니 돈 거라고 던져놓고 치면 자빠져 잔다고 막 그러는 거야. 되게 잘 타고 나신 거야. 왜 꺼버렸어? 바꿔줬어. 다시 한 거예요? 근데 뭐가 이렇게 뭐 이렇게 슬쩍 그렇지. 와 오는 거야. 다시 올라갈 거야. 아 아이 그래. 그래 그래서 이게 야 다음엔 최소한 3일 전부터 얘기해. 알았어. 그리고 또 그 다음 달에 전날 야 내일은 또 800 부족해 미친다고 막 그래. 호르몬 계통이 되게 안정적인 거야 몸에. 아니요 밀어내서 그래 둔해가지고. 아니야 신경이 둔해서 그러니까. 신경이 예민해진 것 같은데 안 그러시네. 아니요 저 둔해요 그냥. 근데 말씀해 주는 거 이렇게 행동이면 빨리빨리 되신 것 같아. 빨리빨리 되는데 그런 것만 빨리빨리 되고 신경은 안 그러시나. 빨리빨리 돼. 그런 것만 빨리빨리 되고 저도 청소하는 거 이런 거 안 해요 나는. 이런 분들이 정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우리 아파트 좀 지금 이제 단독인데 아파트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맨날 방 나가면 우리 아버지가 방 다 쳐놨어. 아유 저녀는 지구 지문 공간에만 싶어 나가고 지구상 난장판하는 것 같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오죽하면 아파트 5층 살 때 앞집에랑 밑에 집에 언니 오늘 나가요? 그럼 오늘 나가? 그럼 언니 열쇠 주고 가요? 그럼 왜? 그럼 언니 나가는 데 청소 내가 싹 해놓을게. 그럼 내가 그냥 열쇠 주고 가면 나갔다 들어오면 청소 싹 해놔. 그러면 모여라 커피 한 잔 해놓고 빵 하나 먹으면 돼. 얼마나 고마워. 맨날 그랬어 나. 쓰이져요. 괜찮으셔? 그러면 이제 고맙잖아. 그러면 이제 지네 집에 막 친정에 제사를 내려가고 막 그래. 그러면 이제 그러면 걔네 신랑 뭐 혼자서 밥 먹으면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밥 다 차려갖고 아침에 갖다 같이 해. 내 성격이 굉장히 중성이라 사람들이 다 와서 그런 저기 뭐 너스에도 맡기라고 그러고 청소해준다 그러지. 좀 까다스럽고 그러면 못해지요. 그럼 밑에 집에 집 친정 제사 지내러 가면 그 집 신랑 출근할 때 출근하기 전에 똑똑 두드리면 벨 눌리면 그 아저씨가 나와. 그럼 밥상 동반에다가 두 개까지 다 차려가지고 드시고 출근하세요! 그런 거지. 은행 처음엔 막 거북스러워 했는데 이제는 마누라 없으면 누군가가 밥 틀어주겠지 하고 있어. 아파트 5층 서로 막 서로 챙겨주는 거야, 그렇게. 우리 재밌게 지냈어요, 아파트 살 때. 성격이 좋으시네. 응. 좋아요, 지금 뭐 이제 단독이니까 뭐 옆집에 누가 사는지 어쩌는지 몰라. 회사 다니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요새 단독도 그래요. 아니 우리는 몇십 년 사는데도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시고 막 그 연락처에 보면은 돌아가셔가지고 다른 사람들 들어와있고 막 이러니까 어디 갔었냐 그러면 요양원에 계셨다고. 하나만 낮춰주세요. 요양원 가셨다고. 응 나이가 그렇게 됐다고 믿더라고. 아유 나는 친정이 시골인데 그때는 진짜 많은 걸 다 서로 놀아보고 저기 있는데 이제 나이가 잡수시고 이래가지고 이제 사실 많이 팔고 나가셨잖아요. 그런데 딴 데 사람이 다 들어와서 사는데 어서 들어오니까 담부터 만들고 그러니까 맞아 앞에서 봐 거기 딱 해가지고 문 아무들 가세요. 네 하여 문 딱 닫아놓고 완전 아파트같이 그렇게 서로 잘 모르게 하고 살았어요. 지금 다시 모두 원래 살던 사람이 반반인데 다 들어와서 살지. 아 옛날에는 방학하면은 큰 집이나 할아버지 집 놀러 가면 저기부터 큰 댁 인사해라 무슨 당숙네 인사하고 와라 어디 동네 다 지침만 인사하고 다녔잖아요. 시간 보고 있어. 아유. 제가 평택 잠깐 갔다 올 텐데 네. 하고 가세요 아들이. 네, 네. 맞죠?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아저씨는 볼 수 있어. 네. 네. 사모님 모실 사모님 네. 모셔다 드려야지 또. 근데 보면은
너무 많이 먹어. 원체 해맑하시고 모르는 용수셔 잘하시는 거. 이것뿐이 아니라 농사도 그렇고 뭐 얘 원래 농사죠. 농사 쳤던 하여튼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잘 알아요. 근데 이게 해봐도 그냥 말 많이 하시는 분들 조금 뭐라고 할까 저에서 불안하다고 할까 이분은 아니고 정확히 많이 말할 거니까 내용이 정확히 우리가 모르는 것만 알고 아 사기치는 게 아니지. 그렇죠. 진심, 그, 진짜, 네, 정말. 입증된 얘기만 하는 거니까. 다 맞는 얘기만 해주세요. 맞아, 맞아. 아니, 지식이 풍부하신 것 같아. 나도 속이로 쓰려고 하는데, 여기 평택분에 속을 받을 것 같아. 그래요. 송탄에 정의교. 근데 많은. 처음에 사투리를 완전히 충청도 사투리 썼어, 나는. 저 아름자로 들뜬 여기 시라는 거는 여기가 나도 여기가 충청도랑 경계예요. 나는 서탈이거든요. 네. 서탈이 고향이에요. 네. 근데 얼마 안 되잖아. 근데 이쪽으로는 이제 안주를 못 해도 이쪽으로 가는데. 그래서 난 충청도랑 좀 여기인데 누가 좀 천안을 갖고 가. 충청도랑 경계라. 같은 경기도에서도 많이 충청도 많이. 네네. 맞아. 날씨가 이상해 약간. 유자도 많고. 아버님은 서산이고 뭐 언양인데 여기서 나셔서 여기서 컸대. 네. 여기 고향이 있으신 거예요. 행정이니까. 저가 있더라고.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한 6년을 얼마 안 되셨는데. 네. 많이 하시 이걸 하면은 우리 한테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게 정확하잖아. 그러니까 신뢰를 하는 거야. 말을. 몸체, 신체 같은 것도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뭐든지 하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면 그게 내가 몇 년 했다고 해서 상대방한테 그걸 설득시켜서 해내면 그게 1년 갖고 안 되거든. 10년, 20년도 안 되는 거. 잘하시는 거 같구나. 네, 아니 이렇게 찍어가지고 제가 다 편집하고 속도를 빨리 하고 짧은 네, 10분에 맞춰요. 살리고 죽이고 좋은 취미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못해. 저 유튜브 볼 생각하고 구독자 벌써 4,000명 넘었어요. 유튜브 계세요? 유튜브 찍는 거예요. 이거 유튜브 찍는 거예요. 오. 이따 편집해서 올릴 거예요 이제. 요리하는 거 이렇게 일반적으로 내가 뭐 어디 가서 식당에서 밥 먹는 거 이런 거 그냥 하다 무조건. 이거 유튜브에 나오면 카메라 사진 많이 되니까. 아니 전 일부러 다니진 않고 내 일상을 찍는 거지. 내 일상하고 내가 요리할 때 찍고 내가 강의할 때 찍고 이런 거 일부러 막 찾아가서 찍거나 이런 건 안 하고. 아니 근데 이런 거 잘하시네. 그래 그냥 지원하는 거 봐. 내가 시장에 가서 이제 뭐 키워져 살아간 김에 찍고선 사도. 네네. 이거 농업기술 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거예요. 3일간. 그리고 교육받고 요즘은 거기 경남에도 농업기술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농업기술원도 있잖아요. 네. 그 농업기술원에 가면 이거 다 가르쳐줘요. 프로그램이 있어요. 무료야 다. 그때는 몰라. 농사만 많이 했는데 지금처럼 진흥원이 현재 각국에서 많이 알아요. 그때는 농사만 전부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제일 행정보다는 지도직이 더 위하네. 맞아. 지방자치에는 네네네. 그런 거 확실히 많다고. 네. 지식을 주려면. 그때 부분이 많이 갖고 오셨는데 네. 지금은 이제 이전에 보다는 요리 네. 또는 이제 저기 뭐 이런 거 그런 걸 많이 했지. 사이버 이거 네. 사이버 교육도 농사는 하고 농사는 뭐 이제 뭐 하는 게 저기 다 다르고 아니 농사도 이제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는 거 농사 그다음에 작물에 대해서 그렇죠. 점점 더 작물도 야할 때가 되면서 우리가 이 지역마다 옛날에 심었던 게 안 되고 다른 작물을 심어야 되니까 그런 거 교육해요. 이런 거 하는 건 몰라요. 아, 네. 아니 그거 해봐야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고 농협에서 농협에서 이제 농협은 이제 농협에서는 이런 거 안 하고 농협은 노래 교실하고 뭐 요가하고 프로그램이 그런 거 있고 이런 거는 이제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원 경기도 농업기술원 이런 명명 명대를 못 들었어. 근데 관심이 없었어서 그래. 아니 근데 고주 활동 같은 건 꽤 오래 많이 이제 나이 먹어서 안 고향지부 모임은 고향지부 모임은 거의 뭐 봉사하는 거니까 요리면
총장 만들어서 팔고 뭐 만들어서 팔고 이러면서 봉사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틀리고 이건 학습단체잖아. 학습단체하고 봉사단체하고 다르지. 기술센터는 많이 축소가 돼가지고 저기 인터넷에 들어가 봐야 되는데 네, 들어가서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축소가 됐어도 프로그램 똑같아. 아니 저번에 그러니까 더 많은 거야. 저번에 왔을 때도 가만히 있는데 농협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어제 세금 오셔가지고 막 뭐 2월이 네. 네. 농협은 아니고 어디서 하시는 농업기술 센터. 농업기술 센터에서 이제 향토음식 연구회라고 했어요. 그 향토음식 연구회 내가 이제 시군 따님이었지. 시군 따님으로 네. 제가 평택 시장이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작년에 임기 끝나서 이제 신임 회장. 평택시. 네, 평택시. 네네네. 신임회장 된 거예요. 일 같은 건 힘들어. 그러면 이제 경기도 농업기술원으로 한 번씩 이제 교육받으러 가고 있는. 저 기술원이 우리 거기 있어요. 예, 병정에. 저 거기 자주 가요. 아, 예. 네. 옛날에 농촌진흥청도 갔었는데 농촌진흥청은 저 전라도로 이사 가는 바람에. 여기 이제 천불동에 있는 건지. 네네네. 그 프로그램 많이 거기 갔었거든 옛날에 개인적으로 많이 국정일 막걸리도 배우러 가고 수초도 배우러 가고 프로그램 할 때마다 막 가서 신청해서 배우고 그랬는데. 그리 이사가 버리니까. 아 그럼요. 어 몇 년? 10년? 그건 10년 됐을 걸? 농업계약도 가가지고 화성지에서 평생 학장을 그 자리 농업계약은 내려가니까. 우리 그쪽 다 있어 장군 특별 시험장, 장군 시험장, 그거 다 있었죠. 다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가 봉담 살았었거든. 봉담. 아 봉담이요? 네네. 아 봉담은 우리는 태양이거든요. 네. 아님이 정수통과 윤건 옆에. 윤건 옆에? 용주사 옆에. 아 용주사 옆에. 용주사하고 윤건 중간. 그 중간에 거기 한정식 먹으러 많이 자주 가는데. 어디? 아, 거기 앉아서 먹는 밥상 앉아 밥상 먹는. 응. 그 정도. 그러니까 거기 자주 가. 너 얘랑 그 또 먹으러 갔었어. 밥상에 한 번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밥상 들어오는데. 예. 네. 이게 한 7-8년 됐지. 원진이 맞아요. 예. 그 아니 코로나 전에는 잠깐 코로나 이후에는 한 번 못 갔어. 근데 한 번에 들어와서 좋. 네, 그냥 밥상에 그냥 앉아 있으면 밥상에 딱 들어와 버리니까. 코로나부터 이제 못 간 거지. 코로나 전에는 자주 갔었어요. 그 동네. 네, 그 동네시구나. 뭐 화성 고속도로 탁 타고 오면 금방 넘어. 오송도로 넘어오니까. 네, 금방 넘어. 여기가 좋대. 보니까 오다 보니까 그 강변. 네네. 강변도로. 아, 그 좋던데 여기. 벚꽃 피우는 거. 너무 좋지. 다 기자재에서 입고 벚꽃 피우고 그러면. 네. 뭐 마라톤 같은 거 뛰어주는 거. 네. 운동하는 것도 좋겠더라고. 근데 이, 지난번에 차를 잘못해서 이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걸 지나쳤어. 여기 들어오는 거 있잖아. 안전 들어오는 거. 네네네. 저쪽으로 가니까 그 계속 연결됐더군요. 다리에 연결로. 네네네. 근데 저쪽이 식당도 갖고 더 잘해놨던데. 그치? 공원이죠. 그러니까. 네네네네. 됐어. 이쪽이 평상시 내리공원은 더 멋있게 해놨어요. 예, 네, 거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멋있게 해놨어. 가볼만해? 이거 나 끝난 것 같은데? 안 와. 안 와? 좀 오늘 이제 안 꺼졌나? 이제 안 꺼졌어요. 여기서 아직 끄진 않았는데. 아직 안 끄신 것 같은데? 1번인 것 같은데. 왜 네, 1번이세요? 또 움직이나. 3번이 누구세요? 응? 3번. 3번이 나. 2번 나. 그거 나. 멈췄네? 누가 멈추셨어? 나 지금 멈췄어요. 아, 네. 멈춘 게 정상이에요. 받겠지요? 네. 마사지를 넘겨드리려고 그래요. 아, 부드러워. 아파. 하긴 해보는 거야. 아파, 이거. 가끔씩 그냥 여기 눌러, 이렇게 평상시. 아, 그래, 손목이 좋아져. 이렇게 해갖고 세 번째 여기 가운데. 아, 원래 안 아파야 되는 거예요. 아. 편찮아서 아픈 거예요. 확인해보는 거예요. 그래. 누르시고. 아. 어? 그래 여기가 순환이 될때 아. 엄청 아. 아프지 당연히. 네. 안 아파져 그래. 어디가 보자는 거야? 이런 애가 안 아픈 거 같은데? 아니 이분은 안 아파. 네. 건강해. 응. 그렇지 안 아프지? 놀래잖아 막 아파. 아, 그 정도야?
아니 못 참어. 괜찮지요? 딱 보면 그래. 그래서 평상시에 누나 이렇게 앉아서 뭐 할 때 있잖아. 한가할 때 이렇게 눌러 잡고 내가 참을 만큼씩만 그렇지. 그리고 누르면 풀려. 그러면 금방 빠지. 팔에 힘이 없어. 걔는 내가 힘이 없는 거고. 삼두. 이거 삼두라고 해. 삼두박근, 이두박근. 예, 아구 힘은 여기서 와. 여기에 힘이 세지면 내가 힘이 세져. 막말로 소주병 하나 못 따면 문제가 되는 거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요. 바깥에 들었는데 못 따고 앉아 있는 거지. 등치는 3만원 아까 바깥 수평 잡으면 부서져야 될 건데 덩도 못 따는 거잖아. 여기 힘이 없어서 여기 힘이 없어. 그리고 저녁에 조금만 아무거나 조금이라도 먹으면 몸이 이렇게 부어요. 신장이 설탕은 근데 이제 칼륨에 대한 게 문제가 돼. 칼륨. 칼륨. 과일에 많이 들어있어. 칼륨. 그래서 이런 거는 과일을 덜 먹어야 되고 주스로 된 건 무조건 먹지 마야 돼. 주스로 된 과일 음료가 훨씬 안 좋은 거야. 지금 아예 가세요. 네 가세요. 네 조심히 가세요. 네, 가세요. 네. 가세요. 네. 가세요. 네. 가세요. 우리 후배님도 분명 왔어. 오이 오다든 일찍 왔네. 그래서 아주 좋은 거 막 산삼깍두기 못 먹을지언정 나쁜 거를 줄여가는 거지. 내 몸에 안 맞는 건 줄여가야지. 굳이 먹을 필요 없지. 그래서 몇 가지만 조심하셔도 몸은 빨리 좋아져. 운전하시잖아. 그 차는 휘발유 차야. 뭐다 디젤 넣으면 강가. 그러면 내 몸은 정해져 있어. 이 차에 들어가는 기름이. 아무 기름 자꾸 넣잖아. 자꾸 시원찮아지는 거야. 커피 먹지 말고. 물 먹어. 커피를 끊을 수 없어. 아니요, 왜 못 끊어? 끊을 수 있어. 두 달 이상만. 그 냄새 맡으면 또. 찌릿하지. 벌써 뇌에서 땡기지. 그래서 굳이 날은 못 땡기잖아. 그래서 그게 내 몸이 망가진 거지. 근데 내 몸이 크게는 알칼리성 산성으로 나눠져. 토양도 똑같아. 알칼리성 산성으로 나눠져. 아까 블루베리 얘기했지만 블루베리 산성에서 잘 커. 왜? 얘는 워낙 척박한 데서 크던 놈이야. 그래서 자기 태어난 데가 그런 데라 그런 걸 좋아하는 거고 우리는 아니 알칼리 알칼리. 모든 작물은 거의 다 알칼리 토양에서 잘 커. 이해하셨어? 네. 그리고 땅속도 미생물이 분해한 유기물을 식물이 빨아먹고 사는 거야. 내 몸도 내 장에 있는 미생물이 분해한 걸 내가 소화흡수하는 거야. 그래서 내 장내 세균은 1kg가 있어. 설사한다는 게 뭐냐면 장내 세균들이 야 씨파 여기 못 살겠어 라고 나가는 걸 설사라 그래. 뭐가 조건이 안 맞으니까 나에 보내는 거야. 싹 비우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설사가 좋은 거요. 얼마나 안 좋으면 내보내겠어. 이해하셨어? 토하는 것도 똑같아. 얼마나 여기서 소화를 못하면 바깥으로 내보내. 이게 토하는 거야. 가렵다도 마찬가지. 조건이 안 좋으니까 가려운 거야. 발진이 일어난다도 뭐야? 안에 독소가 바깥으로 내보내려고 발진이 일어나는 거야. 열도 마찬가지야. 내 몸이 조건이 안 맞아갖고 얘를 못 이겨내. 그랬더니 내 몸 스스로가 이 새끼들 봐라 뜨겁게 해서 다 죽여버릴 거야. 이게 열이야. 그래서 해열제 함부로 쓰는 거 아니여. 내 몸 스스로 열을 내서 죽이는 거라고. 이해하셨어? 조건만 잘 맞추면 내 몸은 잘 돌아가. 20만 년 동안 살아온 몸이야 내가. 그래서 지금 괜찮은 놈만 살아있는 거여. 전차는 거 벌써 옛날에 다 죽었어. 이게 유전이라고 그래. 신문지 괜찮은 놈이 잘 크는 거고 현찬은 놈 어려서 뒤지고 말잖아. 근데 이 몸을 자꾸 학대하지 말라는 거야. 좋은 쪽으로 발전하고 싶잖아. 더 이상 나빠지는 거 원치 않잖아. 아니야 서 있어야지 처음에. 그러면 아 그래? 이제 했다 안 되겠다. 나는 이제 할 거 안 하면 안 되고 안 되니까 안 되는 거 얘만 할 수 제일 쉬운 게 그거잖아요. 아니 됐다 나 이제 일어날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딱 뭐 먹는 거에 안 됐어.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안 됐어. 근데 되게 좋아. 이거 넌요로 할 때고 그러니까 설탕 많이 주자는 거 이런 건 무조건 덜 먹어야 되고 한 가지 더 탄수적인 탄산수.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많은 대중적으로 파는 음료수 먹지 마야 돼. 무조건 그리고 생일날 케이크 사왔어. 먹지 마야 돼. 예상 아니 아직 안 했잖아. 두 개 정도 먹고 있는데 뭔가 두 개 컴퓨터 먹었다고 다 먹으면 안 되지.
작동을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거지. 그래서. 줄여가는 거야. 납품을 줄여가는 거야. 뭐 생각보다 저기 비표장이고 여기 지금 좁아. 뭘로 가야 돼? 살이 쉬니까 더 조롱 길로 가야지. 비표장 왜 가? 까만게 있는 거 나도 그렇게 먹는 거에 여, 대한 여기 우리 내가 갖고 있죠. 우리 후배님 좀 작동 좀 시켜줘봐요. 무섭지요? 네. 나 좀 걱정돼요. 못 죽어요. 에? 못 죽어. 안 죽는다고? 네, 못 죽어, 못 죽어. 알았어요. 되게 고급 장비야. 알았어요. 시작하면 지리스. 견뎌만 해요. 이거 다 해요? 아니요. 올리지 마. 시작도 안 했는데.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그걸 올리지 마. 반응이 차이죠. 시작도 안 했는데. 아니, 내가 이래서. 찐따 하냐고. 물리지 내가 이걸 안 하는데. 기다려봐요. 자, 엉덩이 세져요? 아, 여기. 너무 시게. 아니, 걱정 말고 가만 있어봐. 견뎌만 해요, 좀 있으면. 엉덩이 여기 세죠? 나쁘진 않아. 겁먹지 마셔. 못 죽어. 배도 와요? 와. 잘 와? 그만 안 지어. 그만. 몸 좋아. 그만? 아니요. 이제 점점 나중에 올려서 그래. 이제 세게 하면 나중에 그거 적응이 돼. 허리도 와요? 몸 좋아. 굉장히 좋아. 그래? 잘 와. 그게 뭐야? 다리가 잘 된다고. 내 몸에 순환이 잘 된다. 미세 전류가 심호가 잘 된다. 다 이제 다 끝난 거지? 아니요, 가만 있어봐. 이제 시작이야. 일단 다 했어. 돈이 와요? 어때? 아파요? 굳이 아프다고는 얘기는 못하겠고. 시원한 것도 있어? 응. 시원할 때까지 좀 세게 하면 좋아. 안 돼. 더 세게 하지 마. 아니야, 오야만. 어깨도 와요? 와요. 여기. 와. 여기. 네. 가슴도 살짝? 와. 아우, 몸 좋다. 팔 와요? 팔. 팔은 세게 와. 어? 팔은 세게 와. 좀, 딴 데보다 세. 얘는? 이제 끝난 거죠? 가만히 있어봐지. 나 오늘. 어디다 힘을 주고 있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 힘줘야 되는 거예요. 다 힘주는 거예요. 온몸 18군데 다 주는 거예요. 지금 팔이 세게 오죠? 네, 와요. 얘는 근육에만 작동을 해요. 그래서 근육이 많은 데는 세게 와. 아, 근육이 많은데? 응, 근데 배도 남부럽지 않은 데 잘 오네. 배가 그렇게 잘 오니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도 배에 근육이 있으시네. 아니, 얘는 다녀가서 물리치면 이거 막 받기 싫어서, 일주일생에 싫어서 안 받는데. 나 그래서 안 와요. 그러니까 생체전기가 좋은 거야. 신호체계가 좋다. 온몸에 신호등이 뻥뻥뻥 잘 뚫려갖고, 내 몸 스스로. 아, 근데 내 허리가 아픈데? 응? 근데 기다려봐. 너무 앞서가지 말고 좀. 나 오늘 말 처음 하는 거요. 내 말 좀 들어줘요. 응? 여기 오면 내가 그래야 돼. 알았어요. 나한테 재핀 몸이 됐어. 내가 막 올리잖아. 꼼짝 못해.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빌지도 못해. 그러지 말라고. 그럴 일은 없어요. 자꾸 물어보는 거요. 자, 허벅지 여기. 인상 쓰지 말고. 오늘 되게 젊어져. 로봇 같으네. 뒤허벅지. 와. 이 셀룰라이트도 다 없어져요. 와. 자, 제가 말씀드릴게. 시리고 절리고 지나는 거 다 없어져. 알았어요. 밤새 소변보러 몇 번 가셔? 안 갈 때도 있다. 안 갈 때도 있고 갈 때도 있다. 좋아. 아니, 내가 운동을 해가지고 땀을 빼면 안 가고. 근데 요즘에 한 달 쉬었더니 가끔 한 번씩. 그렇지. 운동만이 살 길인데. 날 탓하고 제삼날 탓하고 하다 보면 운동 하나는 별로 없어. 근데 중요한 건 내 이 속에 내장을 받치고 있는 골반 기저근이라는 놈이 있어. 이 골반 위에 내 내장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근육을 골반 기저근이라 그래. 근데 이 출산한 여성들은 얘가 벌써 다 약해져 갖고 힘이 없어. 그래서 방광을 받치는 힘도 없고 그래갖고 소변이 조금만 채워도 많이 들은 것처럼 느낌이 와갖고 새벽에 일어나서 가보면 별로 누운 것도 없는데 자꾸 강하고 연락이 와. 그게 다 근육 때문에. 근육이 없어서? 근육이 자꾸 없어져서. 젊어서는 한 4시간 참고 버티고 가도 됐는데
지금은 1분만 지나도 막 미치고 팔자 뛸 것 같은 느낌이 오잖아요. 대구 사는 아줌마는 자기 친정을 버스 타고 못 가. 무슨 말이야? 중간에 싸야 되는데 이 샹누모 버스가 쓰냐고. 샹누모 버스가 쓰냐고. 그래갖고 누가 태워다주고 휴게실마다 들려야 친정을 가. 진짜 불편한 일이지. 맞아. 네. 진짜 나이 먹어서 오늘. 이제 그 일이 자꾸 반복돼서 짧게 와. 얘 이제 배가 세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속근육들이 좋아져야 내 몸이 신진대사가 좋아요. 잘 들어가죠. 자, 깊어져요. 뭐? 어, 더 깊으로 간다고. 어. 깊어진다고? 아, 왜 이렇게 고마워지지? 이거 아무나 안 해줘. 제일 마지막이지, 이제? 500이 끝인 거지? 아, 됐어. 근데 이렇게 해볼까? 아니! 아이, 그건 아니지. 빨리 500. 서운하죠? 네. 500. 다 끊어졌는데? 아니, 그러니까 덜 주면 서운해. 확인시켜드리는 거요. 으이씨. 처음에 이게 처음 올 때. 70. 근데 이제 이걸 통전통이라 그래. 내 몸에 진짜 신호가 잘 돼서 전류가 잘 통하면 시원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통증이 있고 불쾌하다는 원활하지 않다. 그래서 이게 잘 통할 때까지는 불편함이 좀 있어요. 잘 되잖아? 오고 시원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요? 알았어요. 할수록 더 시원하고 좋아. 기분이 확 맞아. 깊이 들어오는 걸 아셔. 할수록. 그러면 내 몸에 림프에 있는 독소가 먼저 빠져나가. 그래서 내 몸이 반듯해지는 거야. 아, 오케이. 그거 내 몸 반듯해진대잖아. 응. 빨리 해. 몸이 반듯해져. 끝난 거죠? 아니요. 나 끝난 거 같은데. 나 뭐, 먼저 나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 끝나는 거. 거기 입력돼 있어요, 우리 지금? 아니, 내 입력하는 거. 좀 더 세게 하는 거지. 바꿔주는 거. 와유. 괜찮아요. 와유. 이 기계 한 대에 동시에 여섯 명을 했어. 나와 한 대 가지고 돈 많이 버시면 그럼? 쓸 새가 없어가지고. 자, 시작할 거예요. 네? 아, 전 된 거지, 이제. 네. 가만히 이제. 좀 더 세게. 적응하시면 올려드릴게. 나중에 올려달라 그래. 자동으로. 내려주면 서운해. 자, 시작할 거예요. 예. 시작해요. 와요? 예. 엉치 살짝 와요. 많이 와요. 어이. 허벅지도 오고. 아, 배도 가나요? 어, 배도 와요. 어이, 좋아요. 허리도 가나요? 예, 허리. 자, 등허리. 등. 오케이. 자, 어깨 뒤에 승모근. 어, 예. 가슴도 살짝. 예. 팔도 와요. 예. 어머나, 어머나,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케이, 오케이. 허벅지 앞에. 예. 알았어요, 선생님. 이따 오, 잘 들어간다. 그래도 영양 상태가 좋다 그 뜻이에요. 얘가 작동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전해질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 병원 가면 심전도 검사되잖아. 심전도. 심전도가 뭐야? 심장에 전류가 흐르는 거. 얘가 심장이 왜 뛰냐면 전기가 들어가서 1분에 몇 번 뛰어라 전기가 탁 이렇게 튀겨주는 거예요. 그 펄스 신호라 그래. 자동차에서 전기가 튀겨져갖고 폭발해서 댕기는 거야. 우리 몸도 전기체. 여적 살아오시다가 이런 데 툭 부딪혔는데 찌릿한 적 있죠? 그게 맞아요. 전기잖아. 그래서 뭐 기분이 좋아, 희열을 느껴 그러면 내 몸에 전율이 흐른다 그러잖아. 그게 전기라고. 우리 몸이 다 전기로 작동되는 거야. 모든 신호가. 이거 해보면 이쪽에서 어 했는데 저쪽에서 왜 그래? 내 몸이 내 몸인데 안 되는 분이 있어. 어떤 분은 두 달 내내 어깨가 안 오는 양반도 있고. 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 건데 내 게 아닌 거야. 신호가 안 잡히는 거야, 서로. 옛날 어른들, 노인네들, 야, 씨, 내 다리가 아닌 것 같죠. 감각이. 그게 뭐야? 신호 체계가 안 잡히는 거야. 신경계가 죽었다, 그 뜻이 아니야. 많이 죽은 거지. 그러니까 침으로 가. 침이 뭘까도 대체. 내 몸은 플러스야, 플러스. 전기체가 플러스인데, 침은 세부치가 마이너스야. 이놈이 가끔 들어가서
그 신경줄을 가끔 때려놓으면 찌릿하고 빵 터지는 적 해봤어요? 침 맞을 때? 찌릿빵! 침 맞을 때. 침을 엄청 많이 맞아봤는데. 예, 아니, 시원찮은 데 가서 맞은 거예요. 원래 제대로 맞는 침은 그 자리, 아다리 걸리잖아? 뻑! 그래. 촥! 찌릿해. 연결된 거지. 침이 그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내 몸에 침이 들어오면 내 몸이 방어기전이 작동을 해. 야, 일단 아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안 아프게 해야지. 그래서 내 몸에 엔돌핀이라고 호르몬이 일로 막 몰려. 그래서 덜 아프게 해놓고 여기 들어왔으니 적군이 쳐들어왔다고 나는 판단을 해. 그래서 거기에 내 몸에 면역계, 백혈구, 적군구 뭐 등등등이 막 모여와. 그래서 치료하는 게 침이에요. 얘는 자선 맞는데 몇 대가 맞을 침 한 번에 지금 맞고 계시는가 생각하면 돼. 몸 전신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이거 올리면 세져요, 전체가. 참을 만큼 가는 거요. 네. 어, 배 오지요. 예. 근육이 많아서 그래요. 그렇죠. 가만히 못 있어요. 소리 지르게 돼 있어요. 참을 만큼 참으셔. 예. 오케이. 나도 동작해서 지금 나도 세지는 거야? 아니요. 아니죠. 내가 올려. 네. 뭐군요? 뭐라시냐? 아프지? 아니요. 내가 여러.